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3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 보고서 조작, 이 부분을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죠. 근데 의외로 수사의 진척 속도가 늦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사가 진척되지 않다가 검찰 대전지검장이나 이도봉 대전지검장이나 아니면 부장검사가 이상현 부장검사인데, 혹시 이 중간 주사지휘부가 교체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수사가 진척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들여다봤더니 오늘 아침 마침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 체계, 숨어있던 그런 그 컨트롤 타워가 드러났다. 바로 청와대에서 TF를 했다. 그동안에 저희가 그 얘기를 해가면서 이건 청와대에 컨트롤 타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뭐 이런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별도의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그 당시에, 2018년 당시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에 에너지 정책 태스크포스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에너지 정책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이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그 탈원전 정책팀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 팀장이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인데,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잘 아시지만 부동산 문제도 이 사람 담당, 교육 문제도 이 사람 담당, 근데 탈원전 정책도 이 사람 담당. 그래서 탈원전 TF의 팀장을 김수현 수석이 맡고 있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탈원전이니까 주로 산자부 출신들하고, 그다음에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대통령, 그다음에 최희봉 산업정책비서관. 지금까지는 최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 뭔가 정점이다, 이 탈원전, 그러니까 월성 원전 불법의 정점이다, 뭐 이렇게 지목이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윗선이 하나 더 있었다 하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새로운 사실이고, 뭔가 이제는 그 위는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동안에 이 수사는 대통령을 괄호 안에 넣어놓고서 나머지까지 수사를 마칠 것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김수현 수석까지, 그 당시 수석까지 올라가고 대통령은 빈칸으로 이렇게 남겨두는 것 아닌가. 수사가 대통령 빈칸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그 예상했던 거하고 뭐 아마 거의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김수현 수석이 팀장으로 있던 그 TF 태스크포스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인데, 이 태스크포스에서 산업적 이 태스크포스에는 산업정책비서관실 최희봉 비서관이죠. 이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 한 명하고, 그 다음에 기후환경 비서관실에 또 다른 행정관 한 명하고, 이두 사람을 통해서 산자부에 있는 정모 과장. 근데 이 산업정책 비서관실 행정관은 산자부 출신입니다. 근데 ETF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모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지시가 내려갔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산자부에서 삭제했던 그 530개 파일에 보면, 청와대 수정 요청 사항, 뭐 재수정 요청 사항, 뭐 하는 것들이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청와대에서 이거 고쳐라 라고 하니까 다시 산자부에서 고쳐서 보냈다. 그리고 다시 또 고치라니까 또 고쳐서 보냈다 하는 것들이 그 문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수시로 문서를 오고 갔다 하는 게 이제 입증이 돼 있는 건데, 근데 그 주역들이 나타난 겁니다. TF, 청와대 TF, 김수현 수석이 팀장으로 있는, 그 다음에 산업정책비서관실의 행정관들을 통해서 산자부로, 물론 그 중간에 최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 있었고, 이 중간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있었겠죠. 이런 통로를 통해서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입증이 됐고, 근데 이그 산업정책비서관실의 행정관이라는 사람, 중간 매개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작년 11월 달에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휴대전화도 압수해서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
기자가 이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한테 그걸 물었더군요. ETF에 당신이 있었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문미옥 보좌관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상 시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 이 정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정모 과장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산자부 공무원 지난번에 3명을 입건해서 그 중에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되어 있었죠. 그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그 사유는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2명을 구속했을 때 서기관하고 국장을 구속했죠. 이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정모 과장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혐의가 없어서 기각했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정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영장 기각 사유에 혐의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보고 있죠. 그거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모 과장의 입을 통해서 이 그동안의 청와대와 어떠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갔다 하는 것들이 저는 지금 검찰이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청와대 에너지정책 TF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의 결정적인 역할 같은 것이 중요시되게 그 이 취재 결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8년 4월 2일에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원전을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나서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다 이런 걸 띄웁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다. 저도 뭐 원전 무슨 전문가가 아니니까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하자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런 식의 보고를 올립니다. 내부망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보고 문 대통령인들 뭐 저하고 무슨 그렇게 원전에 대해서 그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걸 봤는지 어땠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이거는 나와 있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아니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합니까? 폐쇄합니까도 아니고 언제 폐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 바로 경제성 보고서 조작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서 경제성 조작을 이제 시작을 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그 총대는 누가 맬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상의를 했겠죠. 청와대와 산자부가. 그러면서 이제 산자부가 총대를 맨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경제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기관에다가 아마 회계법인이 작성을 했을 텐데 거기다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지시를 하고 그 거기서 1차 보고서를 가져오니까 그 보고서를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과정에 한쪽 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자부 공무원 중에 이제 한 사람한테 또 자 월성원전 1호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요 이리저리 해서 2020년까지는 가동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백운규 산자부 당시 장관이 너 죽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죽을래 서기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구속돼 있습니다. 죽을래 서기관. 양재천 국장, 이 사람 구속돼 있습니다. 양재천 국장이라는 사람은 백운규 전 장관의 집이 아마 양재천 주변인 모양입니다. 뭐 저 대치동이나 어디 되겠죠. 근데 이 사람도 거기 살아서 양재천을 백운규 장관하고 같이 산책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게 산자부의 공무원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은 양재천 국장이다. 핵심 실세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신내림 서기관. 서기관이 한 사람 있고 과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신내림 서기관. 이 사람 구속돼 있죠. 아 죽을래라는 건 과장의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이 정과장이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내림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이제 검찰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기 전날 밤 심야에 들어가서 그것도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444개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530개로 돼 있죠.
그 파일을 지운 것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하니까 글쎄요 제가 아무래도 신이 내린 모양이죠 라고 해서 신내림 서기관 이렇게 불렀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구속돼 있고 근데 이 정 과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청와대의 청와대 TF의 지시를 받아서 집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이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이 실무적 일에 대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에너지 TF까지 에너지 정책 TF까지 이제 드디어 나왔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만 빼고 그 밑에 사람은 대부분 이제 다 드러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는 사법 처리만 남은 것이 아닌가. 백운규 전 장관 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것처럼 뭐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영장 청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영장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 고 최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 에 대한 소환 조사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청와대 사람에 대한 소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나서 청와대 사람들을 소환해서 이제 조사하고 사법 처리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검찰 수뇌부 인사 이거를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했을 때 이도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부장검사를 혹시 바꾼다면 이 수사가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거는 뭐 인사 내용을 한번 그 지켜보고요.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도 뭐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뭐 다른 핑계를 대서 이 사람들을 바꾸고 반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살아있는 그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는 천병의 역할을 맡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조금 더 검찰 인사를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